2007년 출생 이마음, 2006년 출생 우도윤, 염세롱, 누구죠? 안녕하세요. 우도윤. 이 정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다. 전진 씨. 신기한 거를 주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자니 또 그래서 노래방 책 보여서 노래방 책 돌리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진 삼촌이에요. 저 책 볼래요. 전진 삼촌이에요. 네. 여러분 책 보고 싶죠? 네. 책 보고 싶으면 오늘 전진 삼촌을 가장 좋아해 줘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가브리엘. 신화에 관심이 없어요. 비밀방울 준비했거든요. 뽀로로 비밀방울. 아니나 다를까 그 부는 순간 아이들이 정말 천사들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안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우 삼촌이에요. 깔렸거든요 밑에. 비누 방울에 그걸 잡아갖고 터뜨리려는 애들의 그 수상.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자 오늘 아리엘 정신 차려요. 아리엘 정신 차려요. 아리엘 정신 차려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만들어요 알겠죠? 반칙이야 너. 왜? 비가 됐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이 삼촌이에요. 삼촌이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날개! 날개 맞아요. 이게 있으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싶죠?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삼촌 전치 6주예요. 너무 어려운 부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혜성 삼촌하고 크게 외쳐주면 혜성! 하나 둘 셋!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바로 짜잔 꽃이에요. 자, 갖고 싶은 사람.
자, 하나씩. 됐어요. 아니 어떻게 없어? 착하다. 자 아리엘 언니 여기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좀 이따 해요. 좀 이따. 좀 이따 동생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알았죠? 안녕. 안녕. 박수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앤디예요. 그치.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활동량이 많네요. 어린애가 당뇨 오겠어요. 사탕 6개째예요. 사탕만 6개째 먹고 있어요. 제 이름은 뭐라고요? 앤디! 앤디! 자가 신나게 놀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지혜 할 말 있나 봐요. 할 말 있는데. 네. 어떤 사람한테 줘도 돼요? 아, 그럼! 돼요. 그럼요, 상관없어요. 안돼! 안돼! 아, 그럼! 그럼요, 상관없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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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돼! 당연히 돼요! 그 얘기는 곧 에릭 씨, 정진 씨, 동환 씨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지혜 어린이, 지혜 양! 한 번에 먼저!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뽀뽀. 아이고, 고마워요. 지혜 어린이, 태성 삼촌은 왜 골랐어요? 다쳐가지고. 너무 착해. 따로 좋아 보였던 게 아니고 그냥 다쳐서 불쌍해서 뽑았어요? 그리고 멋져서. 오, 고마워. 어디가 그렇게 멋져요? 다른 삼촌들도 멋진데. 아이들이 정말 착한 얼굴. 것 같아요. 얼굴. 그러면 우리 지혜 어린이가 보기에 이 여섯 명 중에 제일 못생긴 삼촌은 누군 것 같아요? 그림 그려요? 디자인이야? 하나, 둘, 셋. 나이가 이거야. 와. 와. 애기 낳고 싶다. 지혜한테 사인 받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 뛴다. 내가 제일 잘 뛴다. 내가 제일 잘 뛴다. 좋아. 여기가 최고의 사람. 누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야, 이거 아이들이 들썩거리는데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둘째가라면서 이 판구쟁이잖아. 우와.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엄만 못해. 이런지 테이블 위를 뛰어가 아름다. 건드리면 감다 못해. 아, 뿜뿜 파이어. 기지 전에 제발 누가 다 좀 말려. 누가 제일 잘 나가?
민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대단한데요. 와우. 제일 잘 나갈 거다. 네, 이 정도 반응 예상했었어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방구 한번 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구가 안 되나 봐요. 그럼 다른 점수는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판정단 여러분, 점수 적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100점이 넘었습니다. 100. 100점 처리죠. 100점 그리고 100. 100점. 100점. 99점. 100점이죠. 네. 100점 그리고 100점. 와. 100점. 잠깐만요. 1점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1점 나왔습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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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 나왔어요. 태도 2점이래요. 또 그럼 3점인가요? 아, 저 친구만큼은 다른 친구는 그냥 통합으로 드리는데 세밀하게 태도 점수를 혼자만 주고 있어요. 미래 꿈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을 엄밀하게 봐야 됩니다. 왜 1점 줬어요? 잘 못했어. 어떤 부분이 못했어요? 네, 천준 씨의 비장의 무기. 둘이가 춤추는 거 보여줄까? 둘이가 춤추는 거 봐요. 자, 전진 씨의 비장의 무기 나갑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돌리실 수 있으신가? 들어갑니다, 전진 씨! 전진 씨의 점수 과연 몇 점일까요? 점수판을 공개해 주세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가을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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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그리고 들어주세요. 아, 최고 이모티콘 100점. 몇 점입니까? 100점, 100점, 86점.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986점! 롤리댄스 갑니다! 그래도 좀 안 해. 안녕. 야, 너희 둘이랑 마음이랑 지혜가? 네. 오빠, 지혜 아야 하니까 살살 좀 부탁해. 볼터치 어떻게 하지? 지혜야. 지혜야? 네.
지혜야. 네? 응. 시작하자마자 루즈를 집어드니까 즐거움에 저는 이거 뭐지? 아 근데 뭔가 반항할 수 없었어요. 노래를 그 또 할 줄이야 내가. 지혜야 화장 해본 적 있어요? 없는데. 내가 심사하셨더니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마도 하는 거야? 아 진짜 여자 같다. 그래? 예쁘다. 이제 옷 갈아입으러 그러니까? 출발! 출발! 너 이렇게 신났니? 아 여섯 신났다. 진심으로. 오빠가 여섯 오빠 중에 1등 할 것 같아? 네. 진짜 자신 있어? 아 그런데 군인 옷은 어때요? 이 옷 이 얼. 입고 신을게. 네. 이거 마음이가 준 거니까. 이거 신어봐요. 네, 이거. 아이고 아까 했지? 안녕하세요. 우리는 빨간 앵그리 버드입니다. 혹시 전쟁의 참담함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건가요? 아, 일단 저는 뭐 이 두 디자이너 분들께 안경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제 몸을 맡겼습니다. 네. 안경 좀 제 몸을 벗어주세요. 맡기고 궁금하세요? 네. 안경 안에 또 다른 무슨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요. 여기서 보자. 예쁘다. 예쁘다.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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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상해? 웃겨? 웃겨? 안 웃겨?